과학자의 시선으로 영화를 리뷰해보는 시간, 과학자의 인생 SF. 안녕하세요. 저는 뇌과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즐러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화는 2015년에 개봉된 마션입니다.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하면서 살아남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감자보다 더 중요한 작물이 있다고 이야기해주실 교수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곽상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U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에서 35년간 근무하고 지난 2월 15일 정년퇴임한 곽상수입니다. 현재는 UST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고구마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연구자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60년대 보릿고개를 경험하면서 1년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을 잘 살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학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잡초학이라는 분야의 석사를 마치고 일본 동경대학에서 1988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8년도? 예, 예. 제가 그때 태어났거든요. 예, 예. 그 후 일본 이화학연구소 2년간 연구원 생활을 하고 1990년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합류했습니다. 처음 저에게 주어진 일은 식물에서 생산하는 항암물질을 식물세포배양을 통하여 양산하는 일을 했었고요. 아마 그 성과로 제가 가장 빠르게 1995년도 책임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게 영화 마션에서 감자 대신 뭐를 키워야 된다, 고구마를 키워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작물은 지역과 용도에 따라 다 중요합니다. 영화 속에 우주 기지라든지 사막학이라는 반건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어떤 작물보다 고구마가 유리합니다. 감자 대신 고구마가 유리한 이유가 첫 번째, 화성 기지 내에서는 물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고구마는 전분 작물 가운데 물을 가장 적게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같은 면적 사이에서도 감자랑 고구마를 키웠을 때 고구마가 물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예, 예. 훨씬 더 물을 또 활용하기가 더 유용한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고구마가 단위 면적당 탄수화물을 전분 작물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가 단위 면적당 한 사람을 먹여 살 수 있을 경우에 쌀은 2.4명, 감자는 3.4명, 고구마는 3.9명이라는 그 일본 농림수산성에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표준 체중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표준 체중을 가지고 계신 성인이 평생 먹고 살 정도로 키우려고 고구마를 재배하려고 한다면 대략 몇 평 정도가 필요할까요? 1년으로 계산하면 좋겠죠. 아, 1년 정도? 예, 예. 아, 네네. 1년으로 계산하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모작이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육지에 우리 같은 지역에서 노지에서 재배할 경우는 50평 정도면 되는데요. 고구마가 자라는 데는 한 4개월이면 충분하거든요. 아, 4개월밖에 예. 안 되는군요. 화성 기지 같은 경우는 네. 아마 그 2모작, 3모작도 가능할 거예요. 아. 거기다가 그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층, 단을 만들면은 두세 단을 만들면은 훨씬 더 면적이 적겠죠. 다른 작물은 키가 크지만 고구마는 키가 적기 때문에 2단, 3단 정도 만들면은 훨씬 적은 면적으로 한 10여 평으로 1년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두 번째는 고구마는 껍질째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감자도 먹을 수 있나요? 감자는 요리를 해야 됩니다. 아, 껍질은 못 먹습니다. 아, 그래요? 세 번째는 고구마의 잎사귀와 줄기는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찬 먹은 거죠. 네. 고구마 줄기 네. 해주신 거 몇 번 먹었는데 감자 줄기 먹으면 감자는 네. 약간의 독성이 있어가지고 가축의 사료로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주 기지에서 생활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 속에 활성산소가 생겨서 노화를 촉진하거나 질병을 일으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고구마는 활성산소를 빚어주는 항산화 물질을 가장 많이 포함된 작물이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고구마를 섭취하면 노화라든지 질병을 지연시킬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주 공간 제한된 것 같으면 변비도 문제가 될 거예요.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변비 예방의 최고 작물입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전분이 소화기관에서는 천천히 당으로 바뀝니다. 당뇨 환자에게 현미를 권하듯이 고구마를 권하는 이유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거 진짜 마션에 감자가 아니라 진짜 고구마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아 근데 왜 고구마가 아니라 감자가 먼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은 농업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감자도 좋은 구황작물입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는 고구마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죠. 마션에서도 보면 사실 이제 감자만 계속 먹잖아요, 주인공이. 고구마만 먹었을 때도 조금 뭐 영양적으로나 이런 거에 불균형이 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구마만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좋은 작물이라도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고구마는 전분 작물로서 충분히 탄수화물이 될 수 있고요. 또 잎사귀라든지 줄기를 이용하면 많은 미량원소를 섭취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 작물을 너무 고집하면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맥락에서 다른 고구마가 부족한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이런 작물하고 잘 골고루 섞어 먹으면은 문제가 없을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션에서 그 영화 주인공이 이제 식물학자로 나오잖아요. 비슷한 환경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화성을 개척하러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우리 지구에서 가져갈 음식 중에 어떤 거를 가져가실 것 같습니까? 1년이든 2년이든 장기 체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주선에서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는 탄수화물을 가져가기는 힘들 거예요. 무거워서. 네네. 그래서 현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영양을 고루 섭취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분 작물로는 압도적으로 고구마가 좋을 것 같고요. 고구마. 네. 두 번째는 단백질 원으로서 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지 작물. 지방. 그러면은 유채. 예. 우리가 유채에서 뽑아내는 기름이 카놀라라고 우리가 마트에서 볼 수 있죠. 네네. 유채하고 콩의 경우는 지상부도 고구마처럼 채소로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웬만한 건 다 커버되리라 생각됩니다. 동물류 예, 같은 예. 경우에는 가져갈 생각은 없으실까요? 동물성 단백질도 필요하지만은 네. 콩 단백질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곡물이 필요합니다. 동물을 먹여야 되니까. 실제 기지에서 동물을 사육한다든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또 환경 오염 문제도 고려한다면은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이제 감자 대신 이제 고구마를 추천을 해주신 것처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고구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몇 년 전에 고구마에 관한 책을 집필했는데요. 책 제목이 21세기 구원투수 고구마입니다. 아, 진짜 21세기 예, 예. 구원투수 고구마로 되어 있네요. 실제 고구마가 그러니까 식량, 영양, 환경 등등 면에서 인류의 구원투수로 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 인구가 한 80억 남짓 되는데 약 10% 8억 명 정도가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영양 결핍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국 FAO는 2050년이 되면은 인구가 97억으로 증가할 것이며 지금 추세대로 식량을 사용하면은 지금에 비해서 1.6배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기후 재앙의 시대입니다. 만약에 세계 곡창지대에 두 곳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뭄, 홍수 등 기상 재앙을 맞이하면은 전 세계 식량은 올 수도 없을 거예요. 농산품 가격으로 인플레이션 일으킨 에그플레이션이 2008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에 초기에 식량 생산국 한 25~26개국이 식량 수출 금지하고 통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기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도 대응하면서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려면은 척박한 곳, 산막화이라는 그런 방건조 지역이라든지 이런 한계 농기를 적절하게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다른 작물도 좋겠지만은 고구마가 좋습니다. 또 고구마의 장점 중 하나가 화학 질소비를 적게 쓴다는 겁니다. 질소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에서 만듭니다. 제조 당시에 온실가스를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 농작물에 사용하고 나면은 한 30~40% 정도 작물이 흡수하고 나머지는 공기 중에 질소와 만나서 아산화질소, 이거는 CO2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온실가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남놈도 질소가 물로 흘러가서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부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고구마는 전분 작물 가운데에 굉장히 환경 친화적으로 매력적인 작물이죠. 고구마 자체가 우리 환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영양학적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물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고구마를 더 많이 심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식량 자급률이 20% 정도입니다. 1970년 초반에는 자급률이 80%였어요. 이거는 국가 식량 안보를 대단히 위협하는 수준인데, 우리나라 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농업을 해야 된다. 해외 농업을 하되 기업이 진출할 거 아닙니까? 네. 땅이 좋은 옥토는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 국가도 조금 힘들어하는 한계 농지, 척박한 땅에는 그런 지역에 잘 자라고 기능을 좋게 하는 생명과 품종을 만든다면, 거기는 고구마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기능을 좀 높여주면은 그 나라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아마 글로벌하게는 아까 식량 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 안보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그걸 개척하려면 어떤 점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식량의 왕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사랑기본법 안에는 식량에 대한 뭐 좋은 얘기 다 적혀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 법이 안 지켜지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식량만 분리해서 식량안보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국회 토론회에서도 제가 발제를 했었고, 제대로 된 지킬 수 있는 정책을 펴고 국민과 정부가 서로 신뢰하면서, 우리 식량만은 선진국의 기본주권의 식량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더 이상 농지 훼손을 막아야 되고, 일본처럼 해외 농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마 코로나 팬데믹하고 비교 안 되는 식량 팬데믹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실제 식량이 부족해서 정부가 전복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 진짜요? 중국의 경우 왕조 말기 되면 식량이 부족하죠. 그러면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식량 문제만은 불만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식량이 모자라면요, 밀란이 일어날 것이고 정권이 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식량 사올 수 있다? 돈이 있어도 식량 못 사올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돈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식량을 식량 안보라 그러고요. 이거는 개인이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 통치권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죄송하지만 5년마다 정권이 바뀌잖아요. 같은 정권이라도 상당 부분 바뀝니다. 만약 정권이 다르면 앞 정권이 잘한 것부터 없앱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네. 과학자가 아무에게 아니고 사실을 근거로 쫙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구마가 굉장히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사실 작물로 키워가지고 소비하고 섭취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고구마를 또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게 고구마의 잎사귀, 줄기, 새순, 이건 최고의 영양식품입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그 새순을 고급 채소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상부의 분말을 심지어 가축 사료뿐만 아니고 물고기 양식의 사료로 사용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외에도 고구마를 온전하게 즐기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파우더를 만듭니다. 파우더? 네. 파우더를 만들면 모든 영양분이 다 있겠죠. 네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고구마가 20이고 밀가루 80이라도 고구마 빵으로, 네? 고구마 국수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버림이 없잖아요. 네. 모든 걸 이용하면서 그 사람이고 가축이고 건강한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고구마 교수님께서 추천하는 가장 맛있게 고구마를 먹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싱싱한 고구마, 뭐 크든 적든 관계없습니다. 싱싱한 고구마를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주먹만한 고구마에 우유를 넣어가지고 믹싱하면은 고구마 라떼처럼 완전 식품이 됩니다. 마션으로 시작해서 고구마 이야기, 그리고 식량 주권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해 주신 곽상수 교수님께 다시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